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지고 나온 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말씀은 이 15장 전체인데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함께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 하 보고 계시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그 시편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구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는구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는 필연적이다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 복되게 해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시가 대부분 고난 가운데 나온 시예요. 그거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기도들이에요. 네,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 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든지 이때 고백한 시가 많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게는 하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네.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면 별로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하나님이 그 고난 자체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야 이런 게 암송하기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암송하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느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스크랩해 놓은 내용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 초죠, 1년 전인데 코로나가 확 이제 처음에 우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우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또 우한에 있는 그 바이러스 연구소, 거기서 사람들이 또 그 수없이 죽어가는 이 많은 상황들, 병원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터에서 뭐 시체가 막 이런 내용들을 통제하고 있을 때인데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이거는 알려야 된다, 사명을 가지고 우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37살의 장잔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최근에 이 일 때문에 항소를 했답니다. 항소를 했는데 야, 참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요, 참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도. 이분이 거기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지난 6월부터 단식 투쟁을 했는데 단식 투쟁을 하니까 강제로 이 사람의 입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음식을 막 강제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소화불량, 복통, 어지럼증, 저혈압, 굉장히 어려운다. 변호사가 항소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도구로 면담하러 들어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거기서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신문에 실렸어요. 작년 얼마 전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분이 단식투쟁하고 있다가 단식투쟁하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 정부에서는 이걸 막 강제로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호수에다가 막 음식을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도로 들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의 사연이 이렇게 소개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좀 아까도 찬송했지만 밝을 때 노래, 어두울 때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구한 이 찬송.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 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필요할 때만 찾지.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래서 장 깔뱅이 그런 얘기했어요. 구속으로 충분치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거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요. 안 돼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실수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항상 비교되는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버림받아야 마땅합니까? 누가 버림받아야 마땅해요? 사울이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빼앗으려고 그 우리아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앞에 나가서 죽게 한 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와 그 간음하는 그런 일이 사울에게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사울에게 있다면 단한 가지 그 제사 사무엘 선지자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한 거.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나 말이에요. 죄를 얘기하면 다윗이 죄가 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다윗은 왜 끝까지 쓰셨을까요? 사울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울은 자기가 더 앞서 있어요. 자기 명예, 자기 욕심. 그리고 사울은 의무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의무적으로 섬겨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제사 지냈지요. 사무엘 선지자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의무적으로 해요.
이거 안 하고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하고 가자. 의무적으로 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예배는 의무적이지 않아요. 다윗의 예배는 그 언약궤에 들어올 때 보세요. 저는 그 다윗의 말 중에 정말 야 하나님이 이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요.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춤추었죠.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춤췄죠.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뭐냐고 채통도 없이 그리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아니라. 이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죠. 그의 예배는요 형식적이질 않아요. 의무적이질 않아요. 사울은 예배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예배했어요. 근데 왜 버림받아요? 그가 한 예배는 의무적이에요. 형식적이고 그냥 해치운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그것이 늘 제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예배를 해치우듯이 하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시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예배와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인도하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제 부목사 때요. 제 스스로도 영적으로 막 이렇게 탈진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목숨 걸다시피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우리의 예배는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국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픈 사건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마도 그가 암논을 죽이고 구술에 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2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불러요.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다시 만나요, 아버지를. 근데 화해했어요, 겉으로. 근데 완전히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에는 그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을, 장남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응어리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압살롬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이제 압논이 없으니까 사실 압살롬이 뒤를 이어갈 사람이잖아요. 외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아버지가 자기를 왕을 뒤이을 사람으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뒤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때부터 솔로몬은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병과 말을 준비하죠.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이 50명이에요. 병거 말. 사실 그 당시에 병거는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도 없어요. 본래 말하고 병거는 다 수입해요. 주로 애굽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 다음에 호위병이 50명이다. 다윗은요. 사실 호위병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은 호병을 5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성문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왕보다 더 거창해요. 왕보다 더 거창해. 그리고 성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왕에게 송사하러 오면 중간에 자기가 성문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너 무슨 일 때문에 왕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 일 왕이 그 해결 안 해줘. 그런 일 때문에 왕이 사람 세우지 않았어. 그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가만히 보시면 5절에 보세요.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마음 쏙 빼앗길 법 하잖아요. 야 왕자가 자기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하, 그 문제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야, 이 마음이 쏙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훔쳤다고요.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왕 그런 거야 신경 못 써.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그 일을 4년 동안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사실 백성들의 이런 일까지 다 신경 못 썼을 것 같아. 왕궁 짓느라고 그리고 전쟁하느라고 그런 일 신경 못 썼을 것 같아.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반짝하는 거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속아요. 거기에 아, 저거 봐 우리 뭐 해줄 것 같아 속아요. 그리고 나서 찍어주고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사람 마음을 빼앗는 거 진심이 아니라 사람은 참 이상해.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고 혹하고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참 그게 귀한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나서 4년 동안 일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이 7절에 보십시오. 4년 만에 드디어 때가 됐어요. 압살롬이 왕에게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구술에 있을 때 저 망명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 서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운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 서운한 것은 아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그래라 허락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하라 그러면서 고관들 200명을 청했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12절에 제사 드릴 때 이게 이제 서원한 게 이거예요. 거기 가서 하겠다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도벨 이게 다윗의 책사거든요. 모사인데 이 아이도벨을 초청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왕 즉위식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고 압살롬을 선포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자 그게 1번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에서 했을까요? 헤브론은 3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처음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을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것을 통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거기에 도읍을 사오고 거기 왕궁을 거기다 세우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헤브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아.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까 헤브론에 있다가 우리를 참밥대우해? 그래서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 압살롬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 아무튼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치밀하게 마음을 빼앗은 거고요. 자,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섭섭하면 돌아서는. 잘해주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고 혹해가지고 또 돌아서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신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후궁 10명은 왕궁에 남겨둬요. 왜 그랬을까요? 뭐 후궁 10명이 성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뭐 그 사람들로 이 성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의 생각은 내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난 것 같아요. 사실 성을 지키려 그러면 후궁 10명이서 무슨 지키, 물론 후궁만 남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남아 있을 텐데 이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은 후궁 10명만 남아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성을 지킬 만한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버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후궁이니까. 근데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건 나중에 봅시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자, 그렇게 해서 왕궁을 떠나는데 도망갈 때 가드 사람, 여기 이제 이때 나왔는데 19절 이하에 이때가 같이 가겠다 그래요. 같이 가겠다고. 근데 그때 다윗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19절 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때가 누구냐면 가드사람이에요. 가드사람. 가드사람이란 얘기는 거기 18절 보십시오. 왕이 도망가는데 가드 사람 600명이 같이 가요. 이 가드 사람 600명은, 가드는요, 블레셋의 한 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죠. 네,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파. 근데 그 가드 사람 이때가 아마 여기 600명 중에 대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왕에게 우리도 따라가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십시오.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 쫓겨난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나와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 너는 우리나라 백성, 이 백성도 아니고 너의 고국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나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의 처음 시작은요,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되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흡수된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까 이민족 아니잖아요. 너의 나라가 있는데 왜 내가 왕이라면 모르지만 나 지금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너를 지키겠어. 나와 함께 있어봐야 무슨 낙이 있겠냐. 그러니 너의 나라로 가라. 20절 보세요. 나는, 이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정처 없이 간다.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나 따라와 봐야 뭐 한다는 거예요? 나 따라와 봐야 별 좋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쫓겨가는 신세니까. 그러니 나 따라와 봐야 좋은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내 동포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보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따라오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내요. 혹시 어떤 점을 느끼세요? 지금 이 상황이면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성읍을 다시 되찾으려면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려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지금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때인데 내 세력이 다윗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따라오겠다는 사람 굳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따라오겠다는데 그걸 돌려보내냐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걸 느끼세요? 다윗이 이 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왕 궁녀들 후궁들만 남겨두고 그 성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요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압살롬과 전쟁해서 이 왕궁을 다시 되찾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찾으려고요? 전쟁에서 되찾으려고 그랬으면 가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아시옷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라 그러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4번인데 24절 이하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요.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그 왕이 지금 왕궁을 버리고 가니까 이 언약궤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5절, 26절 거기에 프린트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가로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궤를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내게 그 궤에 있는 곳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계신 대로 내가 돌아올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선이 여기시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럴 때 그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응답하신다 그럴 때 좋은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내가 볼 때 좋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내가 볼 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게 선한 거지 우리가 선한 게 아니다. 이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뜻이 뭐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 선한 사람이네요. 그 율법사의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지.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교만한 말을 한 거죠. 내가 볼 때 당신 선한데요. 예수님을 치켜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당신 선하더라. 그 얘기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선생이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요. 밤에 와가지고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어찌 본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 때 그 니고데모가 한 말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 내가 보기에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는데 네가 어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이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 당신 하늘에서 내려왔군요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전에 그 영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재미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지도책 하나 들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기차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가다가 여기 다 온 것 같아서 이제 물어 사람들에게 묻고 가다가 잠시 이제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묻다가 동양 사람 같이 보여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왔더니 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아 그러냐고 자기도 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떠듬떠듬 이런저런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내가 막 여러분 간혹 우리가 농담삼아 그렇게 하죠. 미국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당신은 미국에 얼마나 왔어? 아, 한 번 갔다.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볼 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늘을 알 수 있냐. 사실 우리에게 교만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이 여기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선이고 하나님께 선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평가합니까? 지금 당장 내게 아쉬운 것이 해결되면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이 내 마음에 안 차요. 아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내가 거부해요. 축복인데 거기다 차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선이 선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한다 그럴 때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 제가 여기서 잔뼈 굵은 사람인데요. 참 알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내가 해봤다니까요.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랬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던졌죠. 그때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라고 하는 명령할 때는 뭐가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밤새도록 내고 했는데 안 됐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만 생각하고, 아유, 힘들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뭐 해서 못 해요. 얘기만 해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거기 머물러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이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25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궤를 애굽 다시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곳에 가는 거지. 내가 거리로 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지니까 이 법궤 메고 가자. 법궤가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법궤를 도구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법궤를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간다고 메고 오느냐? 하나님이 계실 곳은 그곳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지. 아, 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백부장의 고백하고 비슷하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그 종을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이 집에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아 주님 어찌 제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어서 제가 하라 그러면 하고 제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하는데 주님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5번 보십시오. 다윗과 백성들은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감람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30절 이하예요. 그때 누군가가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은 아까 처음에 나왔죠. 길로 사람 아이도벨 다윗의 모사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압살롬에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동안 다윗에게 이런저런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결론입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왕이 아들의 반란으로 광야길로 기약 없는 피난을 떠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기 쉽습니까? 그 조롱하는 것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이도벨도 배반했지요. 압살롬 반역 일으켰지요. 그런데 가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떠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따라가겠다고 해요. 가라고 그래도 따라가요. 백성들 따라가지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윗이 가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그 얘기는 바로 이 말에 있어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나 아니어도 하나님 서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쓰신 이유입니다. 오늘 결론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하나님이 이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여줬구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사람 필요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바로 거기 있는 거지.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게 사람들을 그 곁에 두기도 하고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로. 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 허튼 말씀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취소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도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 한 해 승리하는 축복
금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있고 우리에게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